국민의힘이 5.18 왜곡 발언으로 말썽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어젯밤 결국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5.18 배후설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또 말썽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천을 강행했다 결국 취소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보수 우파 표심을 의식해 강행하려 했지만 계속 악화되는 여론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다른 발언들이 문제돼서 그 이후에 변화된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취소 결정을 했는데 전광훈 목사와 대화 과정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말썽을 빚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구제하면서 경북 이송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 도전했지만 어젯밤 발표된 경선 결과 박형수 현역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박형수 이상입니다. 5.18 왜곡 발언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총선 악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배후설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 수석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후설을 제기한 겁니다. 황 수석은 이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고 한 다음 정부 비판적 기사를 썼던 언론인에 대해 군이 4주의 테러를 벌인 1988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와 MBC 기자회 등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5.18을 왜곡한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